주주 의견 차이 탓 유니버설 지분 워너의 매각 타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미국 할리우드와 차이나머니의 결합을 상징했던 합작회사 오리엔탈 드림웍스가 균열 위기에 놓였다. 애니메이션 쿵푸팬더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최대 케이블 TV 회사 컴캐스트 산하 유니버설 픽처스가 오리엔탈 드림웍스의 지분 45%를 매각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 FT가 4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니버설 픽처스 보유 지분은 타임워너 산하 워너브러더스가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작사의 대주주인 중국 국영 사모펀드 차이나미디어 캐피털 CMC은 워너브러더스와 오리엔탈 드림웍스 지분 인수에 대한 예비 단계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약 워너브러더스가 지분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오리엔탈 드림웍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FT는 설명했다. 오리엔탈 드림웍스는 2012년 슈렉, 쿵푸팬더 시리즈 등으로 큰 성공을 거둔 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가 중국 파트너사와 손잡고 만든 합작회사다. 컴캐스트가 지난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38억 달러 약 4조 3,263억 원에 인수하면서 지분도 컴캐스트 MBC 유니버설 소유의 영화 제작사인 유니버설 픽처스로 넘어갔다. 문제는 유니버설 픽처스와 중국.